다음 보실 곳 573세대 84A 타입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곳 84A 타입입니다. 84A 타입 현관 입구 이렇게 폴리싱 타일돼 있고 여기는 인조 대리석으로 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현관 상당히 넓고 여기 보시면 입구 쪽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전부 다 분할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길게 되어 있는 여기는 분할된 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특별한 점이죠.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입구부터. 자, 여기 보시면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서 옷매무새 확인하시고 집안으로. 자, 집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우측편 첫 번째 침실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침실 똑같이 인면분할 이중창 되어 있습니다. 휴그린이라는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샤시 색깔은 밝은 아이보리색 느낌의 샤시가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방이 국룰이죠.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이 붙박이장에는 문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편 장은 위아래가 잘려 있는 구조, 우측편 장은 통으로 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두 개의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자녀들 방으로 쓰기에 충분한 넓입니다. 여기 파라곤의 장점이 방도 큼직큼직하고 거실도 큼직큼직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방 넓이도 큼직하고 또 여기 창 자체가 상당히 외부가 잘 보이기 때문에 더 개방감이 탁 트여 보이고 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현관 들어와서 왼쪽 편에 보시면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 욕조가 있는 구조입니다. 공용 욕실의 모양, 일반적인 구조. 이것도 역시 젠다이가 없죠. 여기 있는 보통은 인조 드레스로 마감된 여기 선반이 들어가는데 그곳이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 복도를 지나면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진짜 거실 넓네요. 이 거실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이 거실만으로 이 집이 좀 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B타입도 상당히 컸는데 A타입도 엄청 넓네요. 자, 거실. 그럼 원래는 끝에 보여주는 거실 폭 한번 볼까요? 거실의 폭. 타일부터 바깥쪽까지 보시면 5.6m입니다. 아까 B타입 같은 경우 6m가 넘었죠? A타입도 5.68m. 84타입인데 84타입에서 5.68m의 거실 폭은 상당히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엄청 넓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또 인면분할 이중창이라서 외부가 탁 트여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 있고 조망이 잘 나오죠.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도 우물천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물천장도 조금은 이쪽이 고급스럽게 마감됐어요. 마감 몰딩 자체가 여기 곡선 라운딩 처리가 돼 있고 이렇게 약간의 신전 같은 느낌을 주는 안쪽으로 라운드로 마감 처리가 된 몰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더 우물천장이지만 단순하지가 않고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더 럭셔리한 느낌이 드네요. 조금 더 전반적으로 느낌은 약간 화이트 톤, 대리석 느낌과 어울리는 실내 내부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천장과 벽면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도록 추구한 것들이 디자인이 묻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복도 안쪽에 있는 팬트리입니다. 팬트리 공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아까 B타입에서 보셨죠? 안쪽에 D자로 된 구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구가 기역 D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필요한 짐 같은 거 여기다가 보관할 수 있겠죠. 생활용품, 각종 뭐 스팸이라든지 이런 선물 받은 것들 여기다가 다 보관 차곡차곡 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주방 옆에 위치한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도 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두 번째 침실. 두 번째 침실 외벽 쪽은 이렇게 반창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침실도 상당히 넓네요.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 D자로 된 주방. D자로 된 주방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광폭 싱크대, 사각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색깔은 약간 와인색이라고 할까요? 와인색?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골드 느낌이 나는 약간은 붉은빛이 살짝 감도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하이글로시로 돼 있고 여기는 또 거울처럼 표면 처리가 돼 있고요. 이쪽에는 이쪽 스텐이 전부 다 은색으로 돼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마감이 돼 있고요. 하부장, 상부장 색깔은 동일하죠. 하부장, 상부장 동일한 컬러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D급자 주방이기 때문에 여기 상판 아일랜드 시스템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앞쪽에 보면 이렇게 거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봤을 때 가족과 아이컨 때 그 다음에 외부 조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뭐 상당히 좋은 면인 것 같아요. 여기 냉장고장이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에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기 때문에 공사가 딜레이 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죠. 여기도 원래 사전 점검할 때까지 다 돼 있으면 좋은데 조금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공사가 많이 돼 있는 단지예요. 이 단지는 주방 안쪽에도 이렇게 우물 천장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으로 공간감이 넓게 보이게끔 돼 있네요. 자,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엄청 넓습니다. 다용도실이 대피 공간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넓고 바닥에 타일도 이렇게 좀 예쁜 게 깔려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다용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곳은 너무 넓어서 뭐 여기 세탁실, 세탁기랑 뭐 건조기 놓을 자리는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렉 같은 거 짜셔가지고 선반을 짜셔서 외관 수납도 하실 수 있고 좀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될 만큼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자, 다음 보실 곳 안방입니다. 안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안방도 넓어서 뭐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하셔도 되겠지만 뭐 실제 붙박이장 설치하실 필요가 크게 없는 게 안쪽에 보면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이 있죠.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수납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도 드레스룸이 아직까지 다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뭐 요거 입주할 때까지는 다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는 다 된 것 같네요. 거실 여기 안방도 보시면 바깥쪽 발코니가 없죠. 상당히 넓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인면부나 인중창이라서 안방 쪽 채광도 잘 되고 안방 쪽 바깥을 볼 때도 탁 트인 기분이 듭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다음 보실 곳은 안방 안에 있는 공용, 안방 안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여기도 역시 젠다이가 없고, 조금은, 일반적인 모양의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안쪽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세면대, 여기 수전, 이렇게 선반형 수전이 해바라기 샤워기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샤워스도 만들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모습의 부부 욕실입니다.